드디어 황리단길. 어때? 아 귀여워. 내가 이제 귀엽다. 아 귀여워. 어디부터 갈까? 기념 티셔츠 만드는데 언니가 뭐였다고 했어. 저기? 혹시 황리단길에 티셔츠 만드는 곳 있다고. 바로 나가시면 골목으로 들어가셔서. 네. 이쪽에 어디? 아, 찾아볼게요. 감사합니다. 야, 진짜 너무 어렵다. 지도를 이렇게 해가지고. 야, 근데 이거 핸드폰 쓰면은 우리 이미 이거 다 했어.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. 티셔츠 만드는 곳이야. 아, 드디어 찾았어. 아, 이렇게 만드나 봐. 재밌겠다, 야. 이렇게. 약간 G-Dragon 감성 아니야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 오늘 만들고 싶어가지고. 여기 밑에 보시면은 구제행거가 만들 수 있는 아이템들이거든요. 아. 이제 사이즈랑 컬러 골라주시면 되세요. 서로 만들어주는 건가? 서로? 서로 만들어줄까? 응. 오케이, 좋은데? 서로 만들어주자. 간다. 응. 아. 너무 진지해. 레인보우 샤베트 같은 느낌. 오 귀여워. 오. 아 이거 괜찮은데? 저거 입고 뭘 소파면 돼? 약간 저스틴 비버의. 이게 비버비. 서로 만들어주니까 되게 재밌었어요. 나인이가 만들어준 제 티셔츠도 마음에 들었고. 한번 이렇게 물구나무 서기에서 뒤를 보여드릴까? 시작. 아니야 그 앞에 제가 보여줘. 뭐 아니야? 저희 또 댄서니까 이런 거 막 챌린지 이런 거 되게 많이 남기고 싶었는데. 야 진짜 옷 너무 예쁘다. 머리엔 오리핀을 달고. 예스. 야 티를 찍으라고. 티를 찍으라고. 야 내가 너 찍어줄게 이제. 비트킬링이야? 나인이가 만들어준 제 티셔츠도 마음에 들었고. 저는 약간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. 서로 만들어주고 막 서로 선물하고 약간 이런 거 좋아해서 우리 의미 있는 걸 조금 선물 남기고 싶어서 그랬던 거 같아요.